연애 때부터 그랬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항상 끝은 그거잖아. 내가 X년이네.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네. 끝은 내가 그거였어. 어머나. 네 말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 어머. 아빠도 먹어? 이혼이 뭔지도 모를 나이인데. 그렇지. 그래도 어찌됐든 이혼을 하셨더라도 애들에 대해서만큼은 두 분 다 진심이. 네, 맞아요. 그럼요. 뭐, 예. 둘 다 잘 네.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예. 연호랑 지호랑 웬만하면 안 먹여줬으면 좋겠어. 스스로 먹는 거를 그치, 이제 그치,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자꾸 안 쓰고 먹여달라 그러니까 얘 한두 살 아니야. 얘랑 공감 아니야. 지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야지. 이제 다섯 살인데. 아유, 많이 위축됐어. 또 저 얘기를 다 듣고 있잖아. 지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야지. 이제 다섯 살인데. 아이고. 야, 앞에 잘 보고. 대부분 내가 애들을 봤잖아. 애들 둘 데리고 놀이공원이라고 가봤어? 혼자서? 참. 애들하고 애들 둘 데리고 혼자서 키카라도 가봤어? 아이고. 아, 참. 어머님이 쌓인 게 좀 많으시구나. 다 너는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은 희생을. 나 희생한 거 맞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너보다 더 희생한 거 맞아. 애 데리고 일했지. 산후조리도 한 달 안 하고 나가서 일을 했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10만 원씩 계속 줬잖아. 10만 원. 아이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게 돈 얘기까지 가면 이게 또 분위기가. 이게 또. 아니 이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게 대해서 거절 한번 했었어. 연애 때부터. 그랬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항상 끝은 그거잖아. 내가 X년이네.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네. 끝은 내가 그거였어. 어머나. 네 말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 어머. 불편하겠다. 갑자기. 오랜만에. 그러니까. 외식인데 또. 더 웃긴 거 알려줄까? 너는 주변에다가도 날 쓰레기로 만들어. 날 쓰레기로 만들어. 어머. 잠깐만. 이게 감정이 너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랑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같아서. 이유가 역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시죠. 애들 이거 다 알잖아, 그죠? 그렇지. 미안하다. 미안해요. 눈치가 빨라, 애들은. 정말 또 오붓하게 가족 외식이 저렇게 끝났네요. 예, 참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좀 그렇게 그래도 자주 만나세요? 어쨌든 애들의 아빠는 아빠고, 그럼요. 애들은 아빠가 필요하고, 뭐 저랑. 애기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애들한테는 아빠는. 필요한 존재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주말에만 주말 부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주말에 만날 때마다 약간 자주 좀 다투시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대화를 안 해요. 제가 원래는 원래는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왜냐면은 하면 싸우니까 그냥 대화를 안 하는 굳이 뭐 대화를 해서 풀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그치. 많이 다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댁은 이혼 정리가 다 되고 나서도 계속 다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서로 의논을 해서 좀 맞춰나가는 과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애하면서부터 또 임신, 결혼과 관련되는 거,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양육관이 당연히 다르거든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소통도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뭐 말만 하면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 아이들한테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안 싸우고 있을 땐 그럼 괜찮으냐? 냉랭하잖아요. 서로 말 안 하고 있고. 월화수목 육아와 금토일 육아로 한 공간에 있을 뿐이지. 굉장히 나눠져 있으니까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애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 그렇죠? 불안하죠. 이게 뭐지? 자,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요, 인간관계를 배워요.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또 다퉜다가도 어떻게 화해를 하는지 이걸 다 보고 크는데, 그런 걸 배우는데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맨날 싸워. 맨날. 맨날 싸워. 그러면 아이들의 이러한 사회성 발달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그렇죠.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사 가야 되는 건 6월이잖아. 여유 기간이 진짜 딱 한 달. 10일 동안 우선은 벌어야 되는 돈이 우선은 최소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답을 내린 게 그거야. 어떤 거? 1, 2주만 애들 봐줄 수 있냐는 거야. 6월부터. 1주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1주일에서 2주 정도. 안 그러면 진짜 1주일에서 2주 정도 내가 애들 데리고 모텔방 전전해야 돼. 아, 이게 돈 얘기까지 가면 이게 또 분위기가. 이게 또. 내가? 그게 우선은 나는 못하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못하고. 이게 다 못한다는 소린 거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면은. 그러니까, 애들하고 모태평 다녀야지 뭐 계약금 받은 거 화내지 받고. 화내지 말고. 아, 화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증금 받는 거 막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모태평 가는 거 밖에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이거는 그래서. 직구할 때까지. 애들을 1, 2주 보육원을 보내야 되나 이 생각까지 있었는지. 어머님이 쌓인 게 좀 많으시구나. 나는 너를 100% 신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믿지 마.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었는데 넌 그걸 안 해줬어. 아. 귀 좀 쉬자 그러고. 아휴. 내가 너한테 바라던 게 거의 없어. 내가 너한테 돈을 벌어 오라고 했어. 아니면은 뭐 애를 좀 더 많이 보라고 했어. 내 얘기 들어준 거. 그리고 결혼 시간 생활하는 내내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게 어떤 거야? 너는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 밖에서 스트레스 받잖아. 집에 와서 풀었어. 어머. 나뿐만 아니라 쟤한테도 하는 태도가 달랐어. 이게 피곤한 거 알지? 잠 못 잔다고 집어 던지고. 갖다 버린다고 막 그래 버리고. 어머. 이혼하셔도 정말 끝이 없구나. 아휴. 진짜 이게 아휴. 이게 다 아이한테 영향이 갈 텐데 이런 싸움들이. 아, 네. 두 분이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두 분 다 서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 박사님. 네.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네. 금쪽이 엄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좀 보살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게 안 오면 엄청나게 화가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사를 하는데 어쨌든 아이를 데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2주만 아이를 봐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걸 못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상황을 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엄마는 벌써 딱 듣자마자 안 해주겠다는 거네. 직장을 다니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다 못한다는 소린 거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면은. 그러니까, 애들하고 모태평 다녀야지 뭐. 이게 안 들어주겠다는 거네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네. 내지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네. 이 보호라는 거에 딱 건드려지면 엄청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를 내는 마음의 밑면은 굉장히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려지면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래서 사전에 드렸던 문장 완성 검사를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제가. 근데 몇 가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나왔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더니 많이 힘들었다. 아, 힘드셨구나.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어릴 적 기억.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인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어린 시절에 그런 보호를 못 받았나? 기본적인 꼭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잘 못 받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좀 들어볼까요? 엄마 얘기를.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누구한테? 아빠한테 많이 맞고 자랐고 동생이 잘못을 해도 제가 맞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엄마 아빠가 집을 비는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집안일 거의 많이 하고 밥을 8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제가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방과후가 없으니까 집에 바로 가서 밥을 해야 되니까 동생도 있고 밥을 해야 되고 해봐야 되니까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도 없었고 어머님도 따뜻한 사랑을 받은 외롭게. 적이 없으시죠. 가엽다. 엄마의 삶도 너무 가엽다. 이게 아빠랑 먼저 틀어지고 그다음 엄마랑 동생들하고 틀어져서 앞으로는 보고 살지 말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도 큰 상처다. 가족 구원 또 크건 작건 누가 때리는 거라든가 그런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오시는군요. 예. 보호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긴 해요. 아이고. 어릴 때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이 사람의 정서 상태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이후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그러니 이렇게 크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혼란형 애착이 생겨요. 근데 혼란형 애착 중에서도 악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절대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대놓고 난 당신을 믿지 못한다고. 나는 너를 100% 신뢰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믿지 마. 믿지 않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마음은 언제나 외로워요. 외로워서 누구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꼭 공격할 것 같아요, 나를. 엄마의 마음 안에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그러나 또 멀어지면 굉장한 외로움과 늘 기본적인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엄마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좌절과 분노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보이네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상 하려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이걸 대물림하지 않고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는 마음은 그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잘 배워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메꿔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쪽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함께 보시죠. 예뻐라. 금쪽아 안녕. 금쪽이 안녕. 금쪽이는 누가 제일 좋아? 엄마 좋아요. 엄마 좋아요. 그런데 왜 엄마만 보면 우는 거야? 언니는 엄마 제일 좋아요. 울면 엄마가 제일 좋아. 나도 좋아. 엄마 너 만져줘. 만져줘. 엄마 아빠랑 헤어질 때 어때?
그러게 왜? 표정이 왜?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았어. 아빠가 집에 없어요? 쫓았네요. 어머. 아. 금쪽이의 소원은 뭐야? 엄마 아빠 같이 가고 싶어요. 불만이 뭔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난 그게 난 뭐가 있냐면 당신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성격이 그렇게 모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하고 얘기하면은 자꾸 너무 막 거슬리는 게 많아. 아우 애들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두 분이서 뭐가? 아니 그러니까 말투라던가 이런 게 약간 시비조라던가 약간 비아냥거린다던가 약간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말할 때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 아니 근데 그냥 오빠만의 불만을 얘기해라. 아니 그게 내 불만이라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난 다른 사람하고 트러블 난 적이 없어. 오빠만 생각 그렇게 하는 거, 오빠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솔직히 당신 만나기 전에는 경찰하고 한 번 난 엮여본 적이 없었어. 오빠는 불만이 대화가 안 된다는 그게 불만이야? 그러면은 뭐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좋게 좋게 넘어가. 아빠! 따님아! 앞으로 좀 싸우지 말라니까? 아니 싸우는 거 아니라 얘기 좀 해보려고. 앞으로 좀 덜 싸우려고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엄마 아빠 계속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시은이 씨가 더 어른까지 안 되고 아빠 엄마 그렇다. 안전벨트 빼고 왔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시아 어머, 너 어머, 위험해. 앉아. 너 앉아 누구한테 얼른 앉아. 잠깐 뭐 옆에, 하는 거야 지금? 옆에 세우고서 앉아. 어? 벨을 왜 밀어?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랬잖아 엄마. 그러니 살짝 밀은 게 애한테 그게 살짝. 확 민 게 아니라 받친 거라고. 받추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건 언제 그랬어? 싸우고 안 그랬잖아. 아. 경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찰 얘기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네. 엮어본 적 엮이셨어요? 경찰이랑? 저희는 부부싸움하다 거의 3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3년 전에 한 두세 번 왔고요. 아니 어떻게 싸우시길래 경찰까지 누가 신고를 한 건가요? 이웃에서 신고를 하나요? 아니 이웃에서 신고한 게 아니라 싸우면요 저희는 권투처럼 아예 치고받고 몸싸움 거지? 권투처럼요? 네 치고받고 해요. 네. 근데 서로요? 네 서로요. 완전 그거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한 번씩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도가 심할 때 중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재해 줄 사람이 없어. 이걸 하루 왼종일 막 같이 치고받고 하니까 제가 경찰서에 신고한 적도 두 번 있고 몸싸움 할 때도 우리 금쪽이들이 있을 때인가요? 그때는 거의 그러니까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5살, 6살인데 있었어요. 네. 5살, 6살은 어리진 않네요. 그렇죠. 그럼 금쪽이가 아까 같은 경우에도 막 말리는데 그때는 금쪽이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저도 이게 감정 기복이 그때는 참고 뭐고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시은아 지금 111에 신고하라고 엄마 이러다가 숨을 못 쉬겠다고 했던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또 중재가 이뤄져서 이렇게 된 거지. 저희는 저희끼리 둘이서 대화를 못 해요. 꼭 한 사람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라. 아이고 진짜.